애쉬레가 맛있어. 여기 있는 게 맛있어. 엄마, 오늘은 버터 이거 세 가지 먹어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. 꼭 먹어야 돼. 일단 여기는 뉴질랜드 앵커 버터, 요거는 덴마크 루어팍 버터, 이건 미국 오가닉 벨리 유기농 버터 세 가지예요. 오가닉 벨리 차이점이라면 얘네는 이제 발효 버터고 얘는 우유 버터예요. 얘는 살짝 시큼해요. 시큼 안 하고. 알고 있어. 일단 과자를 드릴게요. 고맙다. 내가 버터를 열게요. 이 먹어봤게. 이미 맛은 다 알고 있어. 일단 색깔을 비교해서 색깔 오가닉 벨리는 쓰기 편하게 나왔어요. 그죠? 얇게. 그러네요. 웬길로 목소리에 힘 좀 있게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우팍이 쟤 노라네? 좀 더 노란 것 같네요. 자, 이제 먹어도 되겠죠? 네. 나는 앵커 먼저. 네. 나도. 아이고야. 이 목조 버터로 유명하죠. 그렇죠? 다 맛을 보고. 얘는 가염. 소금 들어가서. 가염이 맛있어. 짭짤하니 맛있죠? 다 달라, 맛이. 이거 완전히 달라. 그러게. 얜 약간 곡물 사육이던데? 이 오가닉 벨리는? 유기농이긴 한데? 제일 맛있는 거는, 이게 가염이라 그런지, 크래커하고 먹었을 때 제일. 나도 이게 제일 좋아. 제일 맛있고. 얘 무난한. 얘는 그냥 무난하고, 내가. 진짜 그냥 무난한 거 같아. 이거는. 네. 완전히 이거 두 개랑은 완전히 틀려. 그러니까 뭐라 뭔 맛이야? 이게 맛이 없진 않아. 어, 어떤데? 약간 옥수수 맛 나지 않나? 유기농이긴 한데 이거 잘 봐야 돼. 유기농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. 뭔가 버터 같지가 않고. 그러니까. 응? 무슨 다른 걸 더 먹어. 앵콘 진짜 무난하다. 정말? 얘는 뭔가 이게 얘 특유의 맛이 있어. 루어팍이. 이건 약간 시큼한 맛이 있다. 난 뭔가 이거 먹으면 레몬 넣은 뭐 디저트 생각나거든요. 얘는 약간 견과류 느낌. 루어팍은 견과류 느낌. 얘는 시큼한. 발효시켰으니까 시큼하겠지. 얘는 빵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. 빵에? 요리용으로 어떤 걸 추천해요? 요리용은 이거. 빵? 얘는? 얘도 빵에 잘 어울리지. 가염이니까. 뭐 바게트나. 이거는 시큼해서 그 우리가 먹는 빵 뭐지? 호밀빵. 호밀빵 그런데 잘 어울릴 것 같아. 그러게. 시큼하니까 묵직한 빵에 잘 어울리겠네. 호밀빵에. 그렇겠다. 쿠키 만들 때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? 이거. 무난한 거? 거야. 애쉬레가 맛있어. 여기 있는 게 맛있어. 당연히 애쉬레. 물어보는 마음. 애쉬레 따라갈 버터 맛있어. 그래? 알았어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힘있게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안녕.